자, 드디어 겨울에 눈 덮인 캠핑장을 왔네요. 와, 여기를 이 눈 덮인 캠핑장을 오게 되는군요. 야, 그래도 눈 덮이니까 상당히 색다르네요. 추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버티는 박기동입니다. 와, 네, 오늘은 기아 EV9을 가지고요 혹한기의 차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EV9을 시승할 때마다 계속 와, 이거 전기가 많으니까 한겨울에 이 전기를 사용해서 캠핑을 하면 정말 괜찮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간 자체가 워낙 여유가 있으니까 캠핑에 진짜 딱이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제 그저께까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거든요. 영하 거의 한 16도 막 여기까지 갔다가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좀 많이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영하 6도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날씨가 영하 3도네요. 오, 영하 3도가 이렇게 따뜻한가? 영하 3도가 이렇게 따뜻한가? 와, 진짜 엄청 추운 날을 보내가지고. 자, 지금 현재는 영하 3도고요. 아마 오늘 밤 되면 또 영하 한 7도, 8도 이 정도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혹한에 전기차만 있으면 정말 따뜻하게 캠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간이 워낙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짐을 막 진짜 바리바리 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막 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지금 가득 넣어가지고 왔어요. 야, 이렇게 규모 없이 이렇게 진짜 캠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실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싣고 온 거니까 오늘 확실히 이거 짐을 실으면서 와, 이거를 실제로 차를 갖고 있으면 이걸 캠핑카로 좀 꾸민다고 하면 그러면 짐들을 어떻게 잘 분류를 해서 넣고 어떻게 쉽게 싣고 쉽게 내리고 이런 거 좀 하면 진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EV9도 잠깐 말씀드리면 그저께 저희가 그 2024년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 기재화 협회에서 뽑는 그 올해 차를 테스트를 하고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후보에 올라온 약 40여 대의 차들을 그 인제 스튜디움에 갖다 놓고요. 이제 서킷에서 그 실차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EV9도 그 후보 중에 한 대였었고요. 근데 그 서킷에서 EV9을 시승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차가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덩치도 엄청 크고 차가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코너를 돌 때 안정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스포츠카만큼 그렇게 롤링 없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롤이 조금 일어나는데 그걸 잘 버텨주기도 하고 그리고 허둥대는 느낌 이런 것도 없이 진짜 주행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와, EV9 세팅이 진짜 괜찮구나 좀 감탄을 했었거든요. 차의 세팅이 정말 괜찮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차 가지고 차박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전기가 어느 정도 이게 충분한 건가 사실 좀 궁금해 가지고 어제 예비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차가 배터리가 얼마가 남아 있느냐 하면 제가 수원에서 배터리를 100% 충전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84km 정도를 주행해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배터리가 80%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밤새 히터를 켜는데 35%를 쓰고 집까지 가는데 20%를 쓰면 75%, 그렇게 해도 한 25% 정도 배터리가 남네요. 네. 그리고 이거 오늘 지금 보이시나, 여기 좀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왔는데 히터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 원적 외선이 방출되는 그래핀 히터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 텐트 안에서는 이 그래핀 히터도 한번 켜가지고 써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히터를 쓰는 배터리까지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다. 근데 지금 영하 3도야. 와, 영하 3도가 진짜 이렇게 따뜻할 일인가?
자, 짐을 다 내렸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싣고 왔네요. 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트렁크 자체가 엄청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늘 완전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6인승이고요. 2열 시트는 그냥 폴딩만 되는 기본형 6인승인데 폴딩은 여기서 일단 세울 때는 수동으로 세우는데요. 근데 눕힐 때는 이쪽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러면 원터치로 누워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다 들어오는구나. 와, 엄청 아늑하다. 이게 히터가 없으면 완전 구석구석에 바람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오늘은 뭐 히터를 좀 펑펑 쓰면서 지낼 거여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가 엄청 풍부하니까 전기에 좀 호사를 누르보려고 전기 플렉스를 좀 하려면 일단 그 유틸리티 모드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유틸리티 모드 여기 있죠. EV에서 유틸리티 모드 활성화하기. 네. 그렇게 하면 캠핑, 장시간 정차 등을 할 때 시동을 끈 채로 오디오 실내 조명, 전기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돼 있고 실내 조명 최소화도 해버리고. 다 꺼져버렸네. 이러면 언제 할 수 있나? 자, 어쨌거나 지금 전원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다 꺼졌지만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를 플렉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해놓고 됐구나. 제가 집에서 쓰는 커피를 캡슐 커피 머신을 갖고 왔어요. 이게 집에서 굉장히 오래 쓰던 건데 지금 그래서 집에는 새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캠핑 갈 때 들고 다니려고. 이게 어차피 전기가 많으니까 플렉스 해보는 거죠. 짠, 불 들어오죠? 네, 좋아요. 이거를 캠핑 오면 그 드립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이걸 하게 되네요. 와, 캠핑장 와서 이럴 일인가. 이게 무슨 캠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글램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그냥 정식 캠핑장이어서 사실 전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 뭐 공간만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거 갖고 다니시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컨셉이 뭐냐면 차에 전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캠핑장이 아닌 여기가 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지에 전기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차에 전기가 있으니까 그 전기 가지고 지금 이런 호사를 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여기 뒤에 배경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잠깐 노지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은 엄청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어차피 혼자 잘 거니까 이쪽에 지금 좀 놓더라도 침낭만 있어도 지금은 꽤
그래도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해서 온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꽤 쌀쌀해지고 있는데, 요 정도면 사실 침낭만으로도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 되면 또 엄청 추워지겠죠. 그래서 히터가 1열에도 있고, 여기 2열에서 히터를 켜면 천장에 저기랑 여기랑까지 히터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엄청 따뜻해요. 일단 히터를 한번 켜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히터가 켜지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히터를 일단 1열은 좀 약하게 24도의 1단으로 해서 바람 방향을 정면으로 해서 이게 히터가 굉장히 따뜻해요. 27도가 맥스인데 해보면 그리고 굉장히 빨리 따뜻해져요. 예전에 EV6 초창기에는 이거 히터가 빨리 안 따뜻해지고 그리고 최대로 올려도 따뜻한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히터를 켜면 굉장히 빨리 따뜻한 바람이 금방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2열에 가서 히터를 켜는 거죠. 그래서 2열에도 히터를 켜면 그렇죠. 온도를 2열은 한 27도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아마 나중에는 침낭 다 걷어차고 자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히터를 켜놓으면 질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산소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텐트 안에다가 만약에 화로를 켰거나, 그죠? 그랬을 경우에 석유난로 이런 거, 그런 걸 하면 그거는 기름을 떼면서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랑 일산화탄소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불꽃이 있는, 불을 피우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기의 저항을 가지고 그 공기를 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건강에는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죠.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질식하는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 벌써 따뜻한 바람이 1단인데 이렇게 따뜻해? 바람이 이렇게 세게 나오나? 요거는 이제 테스트만 한번 했고요. 잠깐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래핀 히터. 와, 이거.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래핀 히터거든요. 이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충분하네요. 사실 저도 이게 그래핀 히터 말만 들어봤지 써보는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런 거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마침 아는 분이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국내 사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자 그러고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그래핀을 통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원적외선이 나온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연소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질식사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전기를 쓰긴 하겠지만 그래서 질식사할 우려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그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히터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쓰시게 되면 사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쓰면 원적외선이 거의 의료기보다 더 강한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뭐 좋대요.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데도 이게 열은 굉장히 뜨겁게 복사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 철판이라든가 이런 게 뜨거워지질 않아가지고 화상을 입거나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넘어지면 뭐 센서가 당연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화재의 우려도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가정용이어서 키가 큰 스탠드형이고요. 요거 말고 그 차박용으로 좀 작은 사이즈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제품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차피 차 안에서 쓸거 아니고 이 텐트 안에서 쓰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가정용을 하나 얻어와 봤거든요. 이게 지금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단계가 1단부터 10단까지 조절이 돼요. 그래서 1단 같은 경우에는 전력량이 60와트밖에 안 쓴다고 그러거든요. 예. 60와트면
진짜 적은 거죠. 그리고 이게 10단이 되면 최대 1600W까지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6kW잖아요. 지금 이 차의 V2L이 전력이 3.5kW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6kW면 뭐 충분히 쓸 수 있죠. 이거 두 개를 연결해도 전력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 양으로 따져보면 1.6kW면 1시간을 쓰면 1.6kWh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10시간을 쓰면 16kWh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 차는 뭐 배터리 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시간 16kW 쓰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예. 지금 식사는 마치고요. 불멍을 좀 하고 있는데 그새 온도가 꽤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영하 4도, 영하 5도 이 정도 되거든요. 와, 그저께 영하 막 16도, 17도 이렇게 했던 거 생각해보면 영하 4도, 5도면 많이 덜 추운 건데도 지금 앞쪽이랑 뒤쪽이랑 온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불이 이렇게 센데도 지금 등이 완전히 계속 추워요. 와, 이게, 와, 한겨울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군요. 자, 불멍 조금만 더 하다가 안에 아까 그 히터를, 그래핀 히터를 지금 켜놓은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5단으로 켜놨거든요. 안에는 어떤지 한번, 지금 한번 가볼까? 안에 따뜻한 거 한번. 오, 그래도 약간은 훈기가 조금 있네요. 이게 5단이라, 이게 원래는 가정용이어가지고요. 이게 막 화력이 엄청 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 그래도 여기 아무래도 차단돼 있으니까 훈훈하긴 하네. 요 정도만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뭘 해야겠는데, 아, 지금 밖에 진짜 너무 추워져가지고 여기서 뭐라도 좀 하고, 그러다가 잘 때는 요것도 끄고 차 문 트렁크도 닫고 그냥 차 안에서만 자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에 지금 히터를 안 켜놨거든요. 히터는 안 켜져 있는 상황이고 요것만 지금 켜놓은 건데 잠깐 요거를 좀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올려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원적 외선이 나와서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게 그게 메인이긴 한데, 저는 뭐, 그건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기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래핀 히터, 요런 거에서 좀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거 방 안에 켜놓으시고 앉아 계시면 평상시에 건강 안 좋으신 분들도 막 땀이 진짜 많이 나고 막 그런다고 하거든요. 좋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히터로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보고. 지금 차에 배터리가 75%가 남아 있거든요. 한 5% 정도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 정도를 쓴다고 하면 40% 남죠. 집에 가는 데는 20%만 있으면 되니까. 뭐 나갈 수 있는 전기만 있으면 가다가 휴게소에서 충전해도 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차 안에서 이따 잠자는 거까지 다 하고도 집에 가는 것까지도 뭐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저녁을 먹긴 했지만 우리가 또 겨울에는 어묵탕을 또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묵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어묵탕을 끓여 볼 건데요. 이거는 연소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랑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밤새 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밖에는 엄청 추운데 실내가 히터 켜놔서 그다음에 좀 따뜻하니까 실내에서 이거는 탕 끓일 동안만 이걸 좀 쓰기로 하고요. 잘 때는 이것도 닫고 차 안에서 잘 거니까. 예. 그러면 재료를 조금 씻어오고, 예, 물 끓을 동안
자, 그러면 물이 끓을 동안에 축구볼 준비를 좀 해볼까요? 어차피 전기가 있으니까. 아, 요르단전 프리뷰를 보고 있네요. 야, 좋아, 좋아. 야, 전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캠핑장이면 어차피 캠핑장에 전기 가지고 히터를 키면 좀 문제가 되죠. 예. 히터를 쓰는 거는 캠핑장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일반 TV 보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이 정도 전기 쓰는 거는 이제 전기 쓰라고 다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컨셉이 지금 우린 캠핑장이 아니야. 여기가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강가나 어딘가 산속에 깊은 한적한 곳에 와 있는 거다. 그 상태에서 차에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 가지고 히터도 쓰고 TV도 보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거죠. 오, 괜찮네. 이 맛에 전기차로 차박을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오. 이슈가 장난이 아닌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어묵을 넣어가지고 어묵을 넣으면 어묵에서 또 간이 좀 나오고 또 맛이 생기잖아요. 킬빌을 보면서 지금 어묵탕을 끓이는. 축구 시작하기 전에 킬빌 잠깐 보고 있어요. 어우. 겨울 캠핑 느낌 제대로 나네. 어묵탕 끓이니까. 그렇지. 꼬린, 그렇지. 완전히 쑥 들어갔던데. 아, 자, 이제 뭐 먹을 것도 다 먹었고요. 지금 밖에 엄청 추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차 안에 들어갔더니만 차 안이 완전 냉골이어가지고 좀 전에 히터를 1단으로 지금 켜놨어요. 그래서 차 안에가 오, 굉장히 훈훈해요, 지금 벌써. 1단만 켜놔도 엄청 훈훈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좀 정리를 하고 TV를 차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 안에서 좀 누워서 보든지 좀 편하게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걸 역전을 시키네, 결국은. 참 대단하긴 합니다. 네. 지금 공간 자체가 워낙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쪽 라인은 이렇게 시트를 세워도 이쪽에 그냥 혼자서 충분히 혼자서 누워 자는 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를 차 안으로 들여와 가지고 차 안에서 보려니까 아무래도 시트를 세워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하잖아요. 지금 축구를 거의 이제 연장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배터리가 68%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는 지금 23도로 설정해 놓고 지금 있는 중이거든요. 저렇게만 해놔도 지금 뭐 차 안에서 자는 거는 어차피 또 침낭도 쓸 거니까. 어이! 우와! 와, 대박! 와, 저거를 넣냐? 야, 3대 4 봉체. 와, 이게 전기가 풍부하니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전기가 풍부하니까 진짜 플렉스를 하네요. 지금 바깥 온도가 지금 계기판 상으로 바깥 온도가 영하 8도거든요. 그럼 와, 여기가 가평이라 또 숲속이라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일 아침 되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날씨에서도 차 안에서 훈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세상이네요. 이거는 이제 무승부로 끝나겠죠. 네. 결국 한일전을 피하네. 야. 지금은 이제 오디오도 차랑 블루투스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블루투스를 통해서 차 안에 오디오를 통해서 지금 영상을 감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화도 한번 보면
지금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지금 소리가, 총소리가 별로 크게 안 들리거든. 이게 총소리가 왜 이렇게 차 안에 빵빵 울리질 않나 했더니만, 다들 지금 소음, 권총에 소음기를 끼고 지금 쏘고 있네요. 이 장면에서 이게 파리 시내에서 총격전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앞부분 전투 장면 한번 보죠. 좋네요.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운드를 크게 해서 들으니까 영화 볼 맛이 확실히 납니다. 오늘 지금 몇 시야 이제? 10시 46분. 아직도 배터리는 68%인 상황이고요. 뭐 보고 싶었던 영화들, 밀려 있었던 거 조금 더 보다가, 그리고 히터를 켜서 잠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범인류애적 관점으로 걱정을 하는 중일세. 알겠나? 자, 범인류애적 관점으로 잠을 좀 자 봅시다. 이제 여기는 요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거꾸로 꽂았습니다. 여기 잘 나옵니다. 이렇게.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높이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도 요것만 하더라도 좀 베개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 시트를 지금 계속 세워가지고 제가 지금 앉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타고 내리기가 진짜 좋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를 볼 때 이쪽에서 보려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3열을 세우고 앉으면 좋은데 이미 뭐 입으로 깔아놨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앉아서 보니까 딱 좋아요. 그리고 사운드도 좀 집중감도 진짜 좋고. 그래서 영화 볼 맛이 나는데, 아, 잠은 좀 자야 되잖아요. 아. 밤새 영화를 봐도 볼 것 같은데. 그리고 히터를 지금 앞에를 1단만 틀고 그 다음에 온도를 24도로 맞춰 놨거든요. 그렇게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훈훈해요.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서늘한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에를 이게 2열의 히터를 켜면, 그러면 여기도 바람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2열하고 3열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2열에 이쪽 거는 아무래도 이게 여기가 머리가 있으니까 바로 내려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바람을 막아버리고 여기도 바람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쪽만 좀 저 뒤쪽으로 바람이 가게끔 그렇게 해놓고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열은 여기서 바로 히터를 끌 수가 있으니까 여긴 한 25도 정도 해가지고 위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아래로 나오는 거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푹 껴입고 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혀 춥지가 않아요. 근데 이쪽 히터를, 이쪽은 지금 새로 방금 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 이제 좀 이제 좀 따뜻한 바람이 나오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막 차버리고 잘 것 같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라이트를 여기를 끄고, 오케이. 여기도 끄고, 자, 야, 선루프가 이렇게 빵 뚫려 있어서 하늘 위에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네요. 별까지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지금 눈 내리고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비가 와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빗소리 들으면서 자면. 아, 와 진짜 엄청 따뜻하게 잤어요 진짜. 와, 외투도 막 두 겹으로 껴입고 막 그러고 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뭐 차 안이 워낙 따뜻하니까. 이게 설정이 계속 똑같거든요. 앞에는 24도로 1단, 여기는 25도로
여기는 막고 여기 3열에만 켜놔가지고요. 계속 따뜻한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발까지도 지금 다 따뜻하게 지금 바람을 약간 뒤쪽으로 가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발까지도 따뜻하게 돼 있어서 계속 잘 잡고요. 그래도 꽤 건조하긴 해가지고 계속 살짝 건조하다는 느낌은 조금 들긴 하거든요. 물을 추가로 마시진 않았는데 지금이 7시 34분이고요. 배터리가 49% 남아있네요. 훌륭하죠. 49%면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죠. 네. 생각할수록 진짜 대박이에요. 사이즈가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그 전기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진짜 뭐 어마어마하고 한여름엔 이것도 에어컨 켜놓고 잘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대박 좋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이 뭐 파워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배터리 추가로 여분 그 파워뱅크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쓰시긴 하시는데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용량만큼 만약에 파워뱅크를 산다 그러면 차값보다도 훨씬 더 비쌀 거야 아마. 바깥 온도가 지금 영하 10도예요. 와, 지금 밖에 영하 10도. 아, 야, 근데 나가기도 싫고 누워서 늦잠을 더 자면 좋겠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자, 이게 차 안에 있는 오디오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메르디안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TV 쇼 있죠. 꼭 음악 쇼가 아니어도 예능 프로그램 같은 그런 쇼들도 중간에 이렇게 효과음이 막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사운드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반 집에서 TV에서 보잖아요. 근데 TV의 스피커는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가정에다 만약 AV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 그러면 어차피 가정에서 매번 그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쓰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럼 집에서 TV 스피커로만 보던 그 TV 쇼를 차에 이쪽 오디오를 연결해서 들어보면요. 쇼에 들어가는 그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메르디안 오디오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보니까 와 대박인데 사운드도 그렇고 한영의 목소리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거는. 야,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와, 이게 EV9 정도 되면 이 정도 모니터를 천장에 달아줘야 돼. 이게 천장에 이렇게 접어놨다가 펼쳤다가 하면 괜찮죠. 요 정도만 해도 진짜 괜찮거든요. 예. 24인치인데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TV 크기가 엄청 큰 거죠. 예. 이렇게 이제는 진짜 전기차에는 대형 스크린을 누가 빨리 다느냐가 이것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BMW i7에 달려있는 그 스크린은 가로로 길긴 한데 실제로 영상을 재생했을 때 이 정도 크지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긴데 좌우는 잘리고 어차피 비례가 있으니까 좌우는 잘리고 가운데 보여지는 그 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20인치가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TV 사이즈 비례, 16대 9 비례로 누가 천장에다가 24인치, 30인치 정도를 다느냐. 뭐 먼저 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그게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OTT 서비스랑 연동이 돼 있고 그게 차 안에 있는 스피커랑 연동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기차의 최고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캠핑 나온다든가 이런 게 이렇게 했을 때 밤에 요즘은 밤에 해 떨어져 버리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특히 혼자 오면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거 영화도 보고 또 이런 쇼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고 하면 진짜 좋죠. 와, 밖에 나가기 싫어지네. 자, 이제 갈 준비를 슬슬 해볼까요? 7시 50분, 8시가 다 됐네요. 와, 8시가 다 됐는데도 지금 여기는 산속이어가지고 아직 해가 안 올라왔네요. 영하 11도가 됐어요. 영하 11도. 어우, 밖에 나가면 엄청 추울 것 같아. 이대로 나가면 놀랄 것 같아.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하 8도. 오, 그새 또 온도가 꽤 올랐네요. 아까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해가 나오니까 영하 8도고요. 배터리는 44%가 남아 있습니다. 오, 44%가 남아 있고 181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집까지 20%밖에 안 쓰니까 그러면 충분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밤새 히터를 계속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아침에 또 뭐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44%가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100% 충전한 상태에서 중간에 추가 충전 없이 지금까지 56%를 쓴 거죠. 이 정도면 어제 밤에 온도가 영하 11도였던 거 생각해 보면 정말 괜찮죠. 밤에 잘 때 그 도어 트렁크를 닫고 그다음 텐트랑 분리한 상태에서 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텐트 속에는 물이 다 얼었어요. 완전히 깡깡 얼어가지고 심지어는 어제 그 커피 머신 그 속에 뒤에 약간 남아 있었는데 그것까지 물이 다 얼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가지고 믹스커피를 먹었는데 사실 또 뭐 믹스커피가 맛이긴 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그 우와, 이 눈 덮인 길을 가니까 이거 진짜 좋네요. EV9는 진짜 와,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대박이에요. 공간 넓죠. 전기 충분하죠. 힘 정말 좋죠. 그리고 실제로는 주행 질감, 주행 감각, 스포티한 주행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엄청 좋기 때문에 제품의 상품성 면에서는 진짜 괜찮은데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저항이 워낙 컸던 거, 그거는 다음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평상시에는 이 정도 사이즈가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이런 목적성이 있는 분들은 진짜 좋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진짜 더 많이 끌릴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사이즈 불문하고 EV9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중간중간 조금 이런 부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진짜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또 연식 변경할 때 요즘 현대 기아가 그런 거 연식 변경하면서 또 그런 거 워낙 반영들을 잘 해주니까 그렇게 또 마무리가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유명산 산길을 다시 와인딩을 넘어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미숙해 가지고 뭐 계속 빠뜨리고 안 갖고 오는 것들도 많고 또 준비 안 된 것들도 많고 뭐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늘겠죠.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